여러분,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His disciples remember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The Jew then responded to him, "What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소와 양 이런 것들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뒤엎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18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is disciples remember that is writt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His disciples 이거 하면 그의 제자들,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Remembered,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했어요. That 이하를 기억했어요. 요것을 기억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신 뭐냐면, It is written,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be 동사 다음에 PP가 왔으니까 이것은 수동형이에요. 이것이 쓴게 아니라 이것은 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글씨를 이렇게 쓴게 아니라 이것은 글씨가 이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적으로 기록된 바,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 그의 제자들이 기억했어요. 그것을 기억했는데 그것은 기록된 바, 뭐뭐와 같아요. 이렇게 이제 콜론이 나왔죠. 기록된 바, 이 다음과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Zeal for your house. 자, 이게 주어겠죠? Zeal for your house. Zeal 하면 굉장한 열정이에요. 엄청난 열정. 막 불타오르는 열정. 이런 걸 말해요. Zeal for your house. Your house 하면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어딘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요 말씀은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에 이제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이 your house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시편에서요. 시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will consume me. consume 하면 소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불태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를 아주 끌어오르게 했어요. 뭐 이런 의미죠. 나를 완전 불태웠어요.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완전 사로잡았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will consume me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했어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기억했는데 뭘 기억했냐면 기록된 것을 기억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 시편 6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았어요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The Jew. 유대인들은 그때에 유대인들은 respond 응답했어요. respond는 거의 항상 to랑 같이 와요.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응답하다, A에 응답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에게 응답했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했어요. 이 힘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 응답했어요. 자, what sign? 무슨 사인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인이라는 건 무슨 표징, 무슨 확실한 증거,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것을 can you show us? 너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You can show us 하면 너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건데, can you show you what sign can you show us? 하니까 이건 의문문 다음에. 의문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 무슨 표징을 can you show us? 너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To prove.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요거는 to 부정사라고 했죠. 이 어떻게 쓸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세 가지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형용사는 뭐뭐 하는, 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면서 무엇인지는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To prove
your authority. authority 하면 너의 권한이에요. 근데 prove는 입증하다예요. 그러면 입증하는 것, 너는 무슨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입증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좀 어색하잖아요. 입증하기 위하여,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형이라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의 권한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슨 사인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무슨 권한일까요? 이 무슨 권한이냐면 to do all this. 여기서 또다시 to 부정사가 나왔죠. 여기서는 이 to do 정사는 이 명사 권한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all this, 이 all this는 성전에서 이 동물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는 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로 쓰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부사형으로 쓰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기 위하여 너는 무슨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요.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은 remembered, 기억했어요. That it is written, 기록된 것을, 기록된 것을 기억했어요.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시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론 다음에 기록된 것을 기억했어요. 시편 69편에 기록되었던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에 응답했어요. Respond to, 응답했어요. 그에게 응답했어요. 예수님에게 응답한 거죠. What sign, 무슨 표징을 can you show us? 우리에게 너는 보여줄 수 있느냐? To prove your authority, 너의 권한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무슨 사인을 보여줄 수 있느냐? To do all this.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이 권한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너는 무슨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쫓아낸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